지점은 네. 바로 꿀이 아니라 네. 꿀벌이에요. 아. 꿀벌이 생태계 순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렇죠? 동물이잖아요. 네. 저희가 무슨 꿀벌 정원? 오 맞아요. 네, 그런 걸 보고 왔어요. 꿀벌들이 살 수 있는 집터도 있고 아. 또 근처 식물도 되게 많이 심겨져 있어서 꿀벌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를 직접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 꿀벌들이 거기서 실제로 살면서 이렇게 꿀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직접 꿀도 나오기도 네. 하는데 꿀보다는 조금 네. 더 환경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뭔가요? 어 그거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환경과 꿀벌의 이야기를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양봉인데요. 양봉 농가도 환경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꿀 양봉 농가에서는 꿀을 얻기 위해서 벌들을 키우잖아요. 네. 이렇게 꿀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네. 벌들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벌들을 가둬놓고 키우는 네. 게 아니라 풀어서 키우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봉 농가에서는 꿀벌에 집을 지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렇게 주변에 깨끗한 물을 항상 준비를 해주고 또 이렇게 봄에 꽃이 피지 않은 계절에 네. 그 꿀벌들 밥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대용 화분을 준비를 해서 밥을 먹게 해주고 또 겨울철에는 추워서 죽지 않게 네. 따뜻한 곳에 옮겨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지가 굉장히 좋네요. 또 심지어는 네. 그 꿀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네. 예방 약도 쳐주고 병에 걸리면 치료도 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꿀벌 실종인데요. 요 몇 년간 꿀벌이 사라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서만 꿀벌이 60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라진 원인을 보니까 뭐 이상기후도 있고 해충이 증가한 것도 있고 살충제도 많이 뿌려서라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기후를 보면은 요즘 날씨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꽃들의 개화 시기가 달라져서 네. 꿀벌들이 이렇게 활동 시기도 또 네. 짧아지기도 하고 또 겨울이 지나치게 따뜻해져서 이렇게 꿀벌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이렇게 병이 생기면은 한꺼번에 생겨가지고 살충제를 많이 뿌리게 되고 또 이렇게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꿀벌의 천적인 말벌들이 네.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꿀벌들을 많이 사냥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네, 세 번째는 도시 양봉인데요. 꿀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 양봉을 하는 거예요. 도시의 고온건조한 환경이 꿀벌이 원하는 서식지와 비슷한데요. 또 도시에서는 살충제를 뿌리지 않으니까 살충제에서도 안전하기도 네. 하고 또 도시 조경으로 심어놓은 꽃이 곳곳에 있어서 네. 꿀벌의 먹이 걱정도 없고요. 그렇게 도시에서 양봉을 하면은 꿀을 얻는 목적보다는 도시의 생태계를 더 좋게 만들고 또 꿀벌의 개체수를 늘리는 그런 목적이 더 큰데요. 네. 뭐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 양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뉴욕에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자리가 잡아가지고 아파트 창틀에서 양봉을 하기도 한대요. 신기하다, 네. 맞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옥상에서 양봉을 네. 하는 거를 시작으로 시군구청 네. 네, 서울시청에서 양봉을 하는 걸 시작으로 네. 시군구청에서 도시 양봉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건만 맞으면 꿀벌을 응원하는 방법은 이렇게 도시에서 양봉하는 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또 뭐가 있나요? 이렇게 꿀벌을 기르는 양봉업계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꿀을 소비를 하는 거죠. 많이 먹어야겠어요. 맞아요. 꿀벌이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를 내 집 앞에 심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꿀벌이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칠 수도 있어요. 네. 네, 지친 꿀벌을 보면은 꿀물이라던가 설탕물 한 숟가락을 주면은 그 꿀벌한테 큰 도움이 돼서 다시 집으로 갈 수 있게. 까만 꿀벌아 고마워.